대구 달성공원 앞에는 7년 전 조성한 순종 황제 억아길이 있습니다. 한일병합 조약 체결 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남순행을 기념해 70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다시 4억 원을 들여 철거하게 생겼습니다. 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 황제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체결 1년 전인 1909년, 순종이 남순행하며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반일감정 무마를 위해 순종을 앞세운 겁니다. 5m 높이의 순종 황제 동상입니다. 대구 중구청은 7년 전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이곳을 조성했는데요. 그런데 당장 사업비 4억 원을 또 들여서 이곳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종 동상은 설치 때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상은 대례복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 일본 제복을 입었고 친일 미화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구 중구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이라 해명했지만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순종 황제 억아길에는 이제 보행섬만 남게 되는데요. 이제 그 보행섬을 다시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원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와 새벽 야시장 때문에 차량 통행이 늘면서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느 날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가만히 놔둬야지.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교통도 혼잡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애당초 충분한 공감대 없이 순종 억압기를 조성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혈세 74억 원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전 공론화 없이 그 설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회적 혼란과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절한 유감 표명,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7년간 역사 왜곡 논란 끝에 순종 황제 억압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